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레위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부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출애굽기 말씀에서 주신 명령대로 이행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정결과 속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 위임식의 모든 것은 제사장들을 속죄하게 하시려고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고 또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었으면서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피를 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하고 값어치 나가는 것으로 옷을 만들어도 그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보다 정결과 속죄가 먼저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명을 크게 감당하는 것보다 속죄가 먼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7주야를 회막문에서 나가서는 안 됐습니다. 기다려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고 합당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먼저인 것을 알고 정결과 속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